올가을 주말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 가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알뜰하게 구매한 가능한 리퍼브 매장, 그리고 직접 만들어 더욱 애착이 가는 DIY 가구 공방까지 우리 집에 가을을 드리는 법 제안합니다. 출발! 먼저 찾은 곳은 부산 기장입니다. 올해 가구를 바꾸고 새 집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리퍼브 매장이라고 했는데 들어가 봅니다. 세상, 가구란 가구는 모두 총출동원이고 가전의 생활용품까지 한 곳에 만나볼 수 있어 편리한 쇼핑이 가능했는데요. 와. 주머니 사정 팍팍한 요즘 시중가보다 알뜰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리퍼브 제품을 박람회 기간 동안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미세하게 보이는 스크래치나 이월됐거나 단종된 제품은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요. 이 뒤에 있는 아름다운 소파가 당연히 너무나 이쁘지만 이 제품도 리퍼브 제품이겠죠? 그렇다면 하자가 있는 법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네. 아이고, 약간 각도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각도? 아니라고. 아니랍니다. 아, 이거 너무 쿠션감이 약간 푹신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래요. 이거 너무 편안한 것 같은데 그게 문제 아니에요 혹시?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혹시 스크래치가 있는데. 네, 보시면은 여기에. 어디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요? 여기. 보이세요? 네? 어디? 감독님 현미경. 현미경 가져와봐요. 어딘데? 뭐? 아, 요거. 예. 요거, 요거. 아~ 예. 보이세요? 너무 놀라요, 이거. 이야. 그렇죠. 예. 예.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이 손톱만한, 예. 이 손톱 끝에 그냥 살짝 끊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때문에 예. 가격이 40% 예. 다운이 됐다는 아, 거죠. 정말요? 고가의 가구를 한번 살 때 이리 살피고 저리 따지고 정말 망설이게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 오면 가격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어서 알뜰한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 미리 딱 알고 오신 현명한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장점은 이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안방, 우리 집 주방이 확 달라지는 느낌. 가구 하나면 충분합니다. 리퍼브 제품에 관심에서도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따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거기 전에 설치를 진짜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네, 눈으로 보니까 확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한 30-40%? 거의 50%, 최대 50%도 할인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리퍼블 제품과 새 제품 두 개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어디 흠집도 없고. 꼭 새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는 많이 추천하고 싶고요. 뭐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50대가 다 넘어가니까 이렇게 가구를 바꾸려는 친구도 또 많아요. 얘들아, 다음에 가구 살 일 있으면 우리 여기 와서 사자. 그런데 가구뿐만이 아닙니다. 가전제품, 생활용품들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요. 어머나. 우리 고객님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제품을 샀는데 AS 여기서밖에 안 돼. 이래버리면 난감하거든요. AS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굳이 여기로 나오실 필요는 없고 네. 그 판매되어 있는 브랜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1년 동안 무상 보증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백화점처럼 네. 판매를 하는 곳이 백화점이지만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판매가 되면 AS는 그 브랜드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제 마음에 쏙 드는 세탁기도 발견했습니다. 지금 쓰는 제품이 있어서 고민이 되긴 했지만 당장이라도 바꾸고 싶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통돌이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야, TV도 있고. 우리는 옛날 냉장고 문두개짜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 아, 이사 준비하거나 신혼부부들. 네. 네, 여기가 가전도 있고 가구도 있고 다 패브릭이랑 다 있다 보니까 소품까지 다 있어가지고 한 번에 다 쇼핑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사라든지 결혼하시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쇼핑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가전 가구뿐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이것저것 골라놓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사장님 미칠게 이런 데 오시면 여러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주 좋은 제품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현장으로 바로 출발하세요. 가구 구경하느라 오랜 시간을 보낸 뒤 다음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앞서서 합리적인 가격의 가구를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구를, 멋진 가구를 내가 직접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가구를 직접 제작하는 목공방입니다. 나무로 생활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제 나무로 해서 네. 내가 원하는 그런 가구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 흔히 네. 말해서 DIY. 네, Do It Yourself라고 DIY 가구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우와. 직접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와.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 갖춘 작품들이죠. 너무 이쁘죠? DIY의 매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구를 사고 사용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더 좋죠. 단단하고. 네네. 만들고 나서 성취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 개 만들어지고 뿌듯하고. 상상이 곧 현실로. 집안에 필요한 가구는 물론이고요. 요즘엔 낚시나 감성 캠핑 장비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정말 정말 아이디어가 빛나는 제품들 우와. 많습니다. 어머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게 뭘 것 같으세요? 자, 뭐예요? 와인입니다. 네. 아. 짜잔. 우와. 와인 크네요? 이게 어떻게 되죠? 술도 저녁마다 땡기고. 예. 저 이거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도전해 봤습니다. 중앙을 잡고 와인병을 쏙 넣을 만한 구멍을 파내야 되거든요. 35, 네. 자,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힘을 좀 보여야 되나요? 아! 어때요? 초보자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오, 어렵지 않군요. 된 거예요? 와우. 어, 와인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자, 이제 밑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하면 끝! 이야, 간단하네요. 과연 펼 수 있을까요? 짜자잔! 우와! 와, 이게 되네요. 이 중심이 잡히는 것도 신기해요. 달린 게 신기해요, 진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한 성취감을 받게 되네요. 그것이 네. DIY 매력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네. DIY를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누구나 만들 수는 있는데 정말 나만의 가구를 고집하고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 DIY란 나에게 와인이다. 왜죠? 취합니다. 취합니다. 집안에 가을을 드리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분위기도 살리고 기분 전환까지 할 수 있는 가구를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내게 꼭 맞는 현명한 가구 선택으로 멋지고 풍성한 가을 맞이해보세요!